12시 넘어서 이렇게 하면 우리 못 먹는 거지. 아마도. 그러면 오빠 울 것 같은데? 진짜 귀엽다. 옆에 봐. 오, 얼마야 이거? 투갈라에. 비싸요. 비싼 거야? 응. 와. 커플. 헬멧. 오, 이거 튼튼합니다. 이거 쓰잖아. 응. 한국에서 오토바이 타기 전에 하는 게 있어. 준비 운동. 뭘? 점핑. 아 점핑. 아 점핑. 아 점핑. 아 점핑. 할 수 있어? 이거 해야지 사고 안 나. 아니요. 거짓말. 오, 이거 해야 돼. 그래, 빨리 해봐. 제대로 세 번 제대로 그래야 사고 안 나. 점핑. 역시 우리 오토바이 타고 지금 몇 분 왔어? 20분? 20분 오토바이 타고 20분 열심히 와서 여기는 어디입니까? 여기는 창푸업이요. 창푸업? 창푸업 들었어요? 많이 들어봤는데 창푸업. 여기는 치앙마이에서 유명한 곳이야? 창푸업. 여기는 엄마 아빠 그 젊었을 때 때도 유명해요. 엄청나게 오래된 시장이네. 인사를 안 드렸네. 까먹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가이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창푸업 시장을 왔는데 여기 온 목적이 뭐냐면 치앙마이 밤에 야식을 좀 먹을 수 있는데 맛있게 늦게까지 먹을 수 있는 데를 가이한테 추천해달라고 그랬거든요. 오늘 그랬더니 여기 창푸업이라는 데를 이제 추천해 줬어요. 그래서 여기 유명한 음식들이 많다고 해서 음식은 야식 아니겠습니까? 저 오늘 여기를 한번 맛깔나게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그그그. 아 근데 요시 오늘 컨텐츠 하나 줘요 오빠. 네. 오빠 이제 오늘 목이 좀 아파서 핑계 아니에요. 요시 가이드 스타일로 라이브 하듯이. 여기는 이거고요, 저거고요, 이게 맛있고요. 이렇게 할 수 있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여기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 여기는 한 유명. 저거 지금 다 주워 있는 거야? 이거 하고 하나 더 우리 먹을 거예요. 아, 두 개 먹어야 돼 오늘? 족발. 가이드님. 여기 추천해주신 이유가 뭡니까? 여기는 예, 소스 여기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오래부터 유명해요. 오래전부터 유명하다고. 30-40년 여기 아빠는 여기 언제 오면 이거 10박스 지켰어요. 이렇게 장인어른 이걸 좋아하시는구나. 맛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카오카무잖아. 네, 족발 여기. 덮밥. 여기 메뉴 뭐뭐 있어요? 여기 메뉴는 이건 이거 세트 아니면 오빠 따로 주문할 수 있어. 내장? 내장. 내장. 내장도 곱창 뭐 막창 그 내장 돼지 내장도 할 수 있고. 이거는 근데 한국 분들이 유명해. 태국 족발 덮밥. 근데 여기가 맛있다는 거지. 아 비주얼. 계란 서비스 세트? 세트. 아 야무지게 또 계란을 또 세트로 딱 잘라서 이렇게 주시네. 여기 약간 여기 지금 침 묻은 것 같은데 아니야? 여기 아, 침? 예, 배고파서. 배고파서? 아니 근데 이거 오빠 쓰고 왔네. 헬멧을. 괜찮아요. 멋있어요. 오빠는 이 족발밥 진짜 좋아해 알죠? 오빠 진짜 좋아해요.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거든요. 이 족발밥은 꼭 드셔야 되는 1순위입니다. 여기는 유명한 소스. 근데 푹푹 찔렀는데 진짜 부드럽고 딱 봐요. 어우. 와. 안 씹어도 돼. 소스도 진짜. 오빠 태국에서 족발밥 많이 먹었잖아.
여기가 제일 맛있네. 진짜. 정말 인정. 아빠 여기 제일 맛있네. 인정. 어. 진짜. 언제 먹었어 이거 마지막? 진짜 오래됐겠다. 어렸을 때 아빠 같이 왔어. 여기 마지막? 그리고 지금 오는 거야? 기억 못 하겠다 그럼 역시. 맛있어.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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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웬만하면 돼지. 가위가 족발덮밥 안 먹거든요. 그리고 돼지 냄새? 어, 안 하나도 안 나와. 안 나와요. 너무 행복한 거 아니야? 지금? 이건 뭐 어떻게 먹는 거야? 같이 고추는 안 먹을 수 있어요. 아, 이거는 마늘 안 깠는데? 네, 마늘. 이렇게 먹어? 아니면 까서? 까서 먹는 것 같아요. 회사 보통 안 먹어요. 아, 그치. 이걸 색깔이 그냥. 아, 여기구나. 간판이. 여기 이름 아무 장수. 아 여기 있네. 우리 먹은 게 뭐야? 우리는 세트. 50바트? 아 아니 유씨 어? 먹을 수 있는 거야? 은행 대기표가 보이는데? 와 여기 대단한 맛집인가 보다. 우리 몇 번인데? 지금 65번? 근데 우리 140. 아니 이거 아침까지 해 여기? 아니 유씨 어? 근데 여기 사람 오빠가 봤을 때 이거 다 이거 뽑고 다 기다리는 사람들이야? 다 기다리는 사람. 요시 생각에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진짜 먹어보고 싶긴 하다. 12시 넘어서 이렇게 하면 우리 못 먹는 거지. 아마도. 그러면 오빠 울 것 같은데? 일단 그러면 설명이라도 좀 해줘. 무슨 메뉴인지 오빠 궁금해. 얼마나 유명하면 도대체 이렇게. 여기는 숙기? 숙기는 근데 국물도 있고 볶음도 있고. 그 이름은 뭐야? 숙기 장푸. 아 아까 유명한 데는 다 가무장푸업, 숙기장푸업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우리 이거는 포장이야 아니면 앉아서 먹을 수 있는 거야? 앉아서 먹어요. 아 근데 우리는 70 실집 기다려. 70명. 우리 앞에 70번 기다려요. 아, 진짜 팔 아프시겠다. 이거 요리해서 알잖아. 이거는 볶음이네. 아, 이건 볶음이고 국물 저 안에 국물이 있구나. 메뉴가 오빠 결심했어. 결심 뭐야? 여기 먹을 수 있을 때까지 오빠 기다릴게. 꼭 먹을 거야. 밤 12시까지 괜찮아. 얼마나 맛있어. 아 일단 약간 오기 좀 부리겠습니다. 일단 무조건 기다려서 먹고 갈게요. 구경하러 가자. 예, 어차피 기다리는 거 재밌게 기다리자. 일단 여기가 토끼집인데 이 옆에 여기가 또 맛집이래요. 가위가 유명 맛집 디저트. 근데 여기 줄이 많아질 것 같아서 숙기 먹기 전에 이거부터 줄 서서 먹어보자. 다행인 건 뭔지 알아? 한강에서 이 줄 기다릴 수 있어? 한 시간? 와 너무 심각해요. 도깨비 야시장보다 무난한 그냥 무난하네요. 우유 같은데 이렇게 떡 뭐 토핑해서 먹는 거예요. 네, 떡 우유. 기본 20바, 그다음 추가 10바, 10바, 10바 이렇게. 추가 20바, 아 20바짜리도 있고. 이거 코코넛, 이거 떡. 아. 35바트 근데 이거? 추가 하나? 종이? 5바트 커 5바트. 오 냄새 되게 코코넛 냄새 되게 많이 나. 이거는 떡. 아 떡? 코코넛? 이거는 코코넛.
와. 맛있어요? 진짜 맛있다 이거. 여기 떡 진짜 작아요. 조랭이 떡보다 더 작아요 한국에. 밥 국물 먹고 싶어요? 아니면 볶음? 볶음하고 국물. 국물 하나, 볶음 하나? 어 먹어야지. 아이 억울해서 오빠 먹어야 되겠어. 근데 어. 우리 아직 멀어요. 약올려? 그냥 그렇게 물어봐요. 약올려? 아 다 된 줄 알았잖아. 지금 몇 번이야 요시? 132. 어? 다음이야? 아 오빠 이제 포기할래. 집에 가자. 아 진짜 못하겠어 도저히. 너무해 아니야? 아니 도저히 얼마나 오래 기다렸어요. 어? 봐봐 헬멧 언제까지 있을 거예요? 아 어쩐지 더웠어 계속. 왜 지금 얘기해줘. 오 몰라요? 역사 생각나는 오빠 패션 이렇게. 아 패션 아니요? 지금 두피에서 땀띠나게 생겼다. 땀띠나게 생겼다. 멋있어요 오빠. 다시 해요. 아, 좀 쉽게 이거 숨 쉬어야 돼. 해야 해요. 해야 돼? 오 멋있어요. 벗어요. 벗어요? 벗어요. 오 다시 해요. 농담 농담. 오 나왔어요. 이거는 볶음. 그리고 볶음. 이건 국물. 이거는 쿠키나. 네 방법은 뭡니까? 방법은 이거 소스. 이 소스 이름은 쑥기. 아 소스 이름이 쑥기야? 어 쑥기. 이민우도 이름 쑥기. 아. 근데 이거 쑥기행. 이거 쑥기남. 아 진짜 얼마나 맛있는지 한번 먹어보자. 진짜 오기가 생긴다. 오기가 생겨. 진짜 기대 만땅이다. 한 시간 기다렸더니. 맛있네. 근데 오빠 이거 왜 더 맛있냐 하냐면 불향. 한국에선 불향이라 그러거든. 아, 아 이해. 진짜 맛있어. 소스 이게 진짜 맛있다. 소스. 이거 그냥 먹으면 솔직히 아무 맛도 안 날 것 같은데. 맞아요. 이거 딱 아, 그럼 소스 넣어야 해요. 김가희가 잘 가르쳐 줬네. 이걸 넣어야지. 어. 많이 넣어야 해요. 기다려서 먹을만하다. 오빠 솔직히 진짜 딱 먹어 맛 없으면 열받았을 것 같은데 맛있다. 국물 먹는 법도 똑같아. 넣어서 간해서. 근데 보통 여사 이거 좋아요. 국물. 아 국물. 태국에 오징어 좋아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여기 뭐 돼지고기도 할 수 있고 오징어도 할 수 있고 닭으로도 할 수 있는데 그건 취향별대로 골라서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오징어 좋아해서 가이도 치푸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이하고 저는 오징어로 했습니다. 오빠 이러다가 태국에 금종원 될 것 같아. 금종원. 이건 국물이랑 같이 먹어야 되지? 오빠 왜 또 먹는 줄 알아? 너무 맛있어서 뭐지? 이러고 다시 먹는 거야. 오빠 국물이 더 맛있어. 어. 국물 추천합니다. 이거 술 먹고 다음날 먹어도 대박이겠다. 숙취가. 오랜만이에요. 인사해야지 그럼. 안녕. 안녕. 완전 달라. 어, 완전 달라. 어.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가이가 시킨 국물이 더 맛있어요. 남. 숙기남. 아, 우리 김가이 덕분에 오빠 진짜 오늘 너무 맛있는 거 많이 먹는다. 그래서 배 허진 것 같아요. 이러다가 먹방 유튜브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진짜. 근데
땡모반은 먹어야지. 태국 땡모반은 최고. 1,000원. 웃음밖에 안 나온다. 1,000원. 대박. 저기요. 저도 좀 주세요. 저도 목말라요. 저도 좀 주세요. 너무해요. 위에 있는 게 쫙. 맞아요. 그래서도 그런 느낌. 숙취할 때 먹으면 오 마이 갓 진짜. 그리고 가이가 한국에서 숙취할 때 꼭 땡모반을 찾았어요. 그 이유를 알 것 같아. 쫙 내려가네. 맞아요. 쫙. 와. 오늘 김가희 양께서 야식을 먹을 수 있는 또 가이드를 또 이렇게 잘 해주셨네요. 근데 오빠 태국 가서 지금 너무 많이 살쪘어. 오빠 배꼽이 없어졌어. 그러게 너무해. 아니 어떻게 된 일이야 이거 진짜. 아무튼 오늘 우리 마누라 덕분에 맛있는 것도 먹고 야간에 또 먹을 수 있는 곳 이렇게 또 놀러 와봤는데 다음에 또 우리 김가희 가이드님께서 또 어떤 곳을 추천해 줄지 궁금합니다. 오늘 우리 유명한데 세 군데 먹었잖아. 하나만 먹을 수 있다면 뭐 추천? 딱 한 군데만 먹을 수 있어요. 오늘은 사실 추천하는 거 이 세 개 꼭 먹어봐요. 근데 저기요, 배불러서 세 개 못 먹어. 안 돼요. 세 개 먹어봐야 해요. 아니 너무 배불러. 시간도 없어. 세 개 꼭 먹어야 해. 세 개 꼭. 세 개 꼭 드세요. 세 개 다 꼭 드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세 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원래는 회사 디저트 하나 오빠 데려갈 거예요. 근데 오빠 먹을 수 있어요? 지금? 적당히 먹어. 적당히. 배꼽이 없다니까 지금. 얘가 거짓말인 줄 아네. 배꼽이 없어. 그만해. 꼭